좋은 아침입니다. 생따 습관 챌린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예, 3일 차입니다. 오늘도 이곳 수락산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멀리 못 가고 이 가까운 산 초옆에서 이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 습관 챌린지의 주제는 배움, 어떻게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배우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배움, 내가 키워가고자 하는 그 영역에 집중해서 배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성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배움의 궁극적인 그 종착역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배움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예, 습관 챌린지 3일차에 배움을 시작해야 되는, 나는 배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출발점은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배움의 시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내 능력을 키워가는 일, 예, 이거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까지 가는 것이 배움의 시작과 종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지만 파이팅 하시고요, 멋진 날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따 비전메이커 김인일 교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